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오후에 늦가 저 공수 마을 쪽에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. 와봤는데 지금 사람들의 저 빨간 등대 있는데 거기에서는 고등어 약 한 20 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줌을 조금 당겨 볼까요, 여러분들? 자, 게타라보트 우회거든요. 거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체는 여러분들 제발 좀 이렇게 좀 고개를 좀 봐주십시오.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지금 고기 현재 살아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. 낚아내는 손만 놓아주는 미덕으로 우리가 낚시를 다니셔야 합니다. 제발 지금 현재는 고기가 살아 있습니다. 노래미는 아닙니다.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. 제발 이런 흉내는 좀 하지 맙시다.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겁니다. 고기는 지금 현재 살아가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 지금 살아가 있거든요, 여러분들. 자, 살아가 있죠. 자, 고기는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 이거 버리고 있어. 네. 예. 네. 살아가지. 살아갔습니다. 아직. 예. 이렇게 요런데 이렇게 전부 다 원투 포인트가 다 되는 자리고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이렇게 낚시를 많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. 제발 고기는 여러분들이 제발 좀 이렇게 바닥에 같은 데 버리지 말고 고기를 안 가져가실 것 같으면은 무조건 하고 살려주십시오. 고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? 그렇죠?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